가장 많은 1타 선생님들이 계신 공단기의 고용노동직 수험생만을 위한 프리패스. 다른 직렬들에 비해 경쟁률과 합격선이 비교적 낮고 일반 행정직 과목과 겹치기 때문에 빠른 합격을 원하시는 재시생분들이 도전해보셔도 좋을 직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국가직 7급 공채시험 고용노동직에 합격한 조재건이라고 합니다. 수험기간은 2019년 1월에 시작해서 2019년 8월까지 총 7개월이었습니다. 고용노동직 공무원은 고용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으로 일을 하게 되는 직렬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감독관님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근로감독관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근로감독관이 되고 싶어 고용노동 직렬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을 휴학하고 공무원 준비를 시작해서 단기간 합격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인원을 뽑지만 다른 직렬에 비해서 경쟁률과 합격선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도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일반 행정직 과목과도 겹치기에 빠른 합격을 원하시는 재시생분들이 도전해보셔도 좋은 직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험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합격생들이 선택하고 가장 많은 1타 선생님들이 계신 공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결심하고 합격생들의 수기를 많이 읽어봤는데 대부분 공단기를 추천하는 글이 많아서 망설임 없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지방에 살아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저의 상황에 맞춰서 공단기가 수강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7개월 만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 같아서 기쁩니다. 공단기 프리패스를 활용을 하면은 많은 선생님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많은 선생님들을 접하면서 선생님들의 과목별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정리한 것이 7개월 만에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공단기는 과목별로 동형 모의고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두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며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포함한 수많은 고용노동직 합격생들이 빠른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반영해서 이번에 고용노동직 수험생만을 위한 프리패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필수 과목이 되는 노동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 경험상 노동법은 이론을 많이 회독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헷갈리는 법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제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론과 출제 경향을 점검하는 문제풀이 강좌와 핵심 요약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에 이어 노동법까지 1등 강사진 수강이 가능하도록 노동법 신규 교수님이 오시게 되었다고 하니 기대해주세요. 고용노동직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직렬이라 면접 대비할 때도 저는 많이 먹먹했었는데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 현직에 있는 합격 선배들이 면접 노하우도 알려드립니다. 꼭 면접이 아니어도 학습 질문이나 또한 고민 상담 등 실시간 멘토링도 해드리니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이렇게 고용노동 직렬 전용 혜택을 드리면서 가격은 더욱 낮추었는데요.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수험 생활을 떠올려보면 매일이 불안하고 외로웠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는 쉽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후회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불안함을 이겨내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합격생과 공단기가 함께 만든 고용노동직 전용 프리패스가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